지금 그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신용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 이전에 나빠진 거와 더 다르게 한국의 신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그 징용공 배상 판결을 작년 11월에 내리고 나서 그전에는 한일의 경제관계는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최근에 일본 경제인들이 그 한국 경제와 더 이상 협력하는 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로까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가 간의 관계가 한국이 좀 지혜롭게 풀지 못하는 한국이 과거에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걸 지금 배상을 받으려는 이 욕심이 앞선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우리 지금 일반 우리 그 저기 사회 사는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 일본인한테 접하는 거는 그렇게 신용이 그만큼은 안 떨어졌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런 게 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만큼의 악화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내가 아래켜준 그거는 급업체대로 가면 된다. 되는 거고 나라와 지금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를 봤다. 피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 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피해를 본 역사를 잘 더듬어 보면은 우리는 피해 볼 수 없게끔 살았기 때문에 피해 본 거예요. 이런 걸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 배상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과거에 지금 우리가 모질인 부분을 빨리 채워가지고 인류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 삶을 살까를 연구를 안 하고 자꾸 배상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졸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졸보. 우리가 뭐 우리 부모님이 일제시대에 좀 당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이 막 그걸 갖다 배상받으려고 생 난리거든요. 네 삶은 네가 살고 이놈아. 부모님이 당한 거지 네가 당한 건 아니지 않냐. 아 그걸 처음에는 이렇게 갖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갖고 매달리다가 아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잘 살아지는구나. 빨리 왜 못 깨냐. 뭐 그쪽에 우리는 막 그 저 이게 그 당연 집안으로서 뭐 이렇게 갖고 2대 3대까지 뭘 다 몰랐고만 달라. 이 사람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절대 하느님이 잘 살게 안 해준다. 굉장히 빈곤하게 살면서 그런 데 매달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 매달리고 살면 나라는 절대 부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주 비굴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당했는데 또 배상 안 해준다고 달라들어. 당했으면 앞으로 안 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될 건데 배상을 지금 논한다. 저 중국이 힘이 없어서 배상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뭔가를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가면서 지금 가만두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같이 이렇게 나눌 만큼의 깊이를 못 잡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쪼매 힘 가졌다고 요새는 그거 갖고 엄청 껍질대는 거죠. 응? 껍질댄다고 해도 잘 모를라. 시금방 뜨는 거예요, 시금방. 응?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깜벼요. 돈 몇 푼 받으려고 배상 받으려고 그렇게 할 시간에 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라. 그 일을 바르게 하면 요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들어온다. 그거로 갖고 배상 다시 해줘보라 그냥. 대한민국은 지혜롭게 이 사회를 보면 안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가질 걸 다 가졌어.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뭐만 안 가졌나? 돈만 안 가졌어. 돈은 가질 거 다 가졌으면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하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가질 걸 다 갖추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돈 많은 것 같죠? 돈 없어요. 그러지들이. 전부 다 빚이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뭘 하려고 그러면 활용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할 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게 대한민국 신용이 제일 좋았어요. 못 빌리서니? 왜? 할 걸 못 찾았겠대. 그냥 돈 빌린다고 되는 게 빌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빚이니까 할 걸 못 찾으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인류사회의 최고 부자는 누구냐 하면 인류사회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쓸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은 다 가지고도 못 쓰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야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느냐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고. 인류의 돈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이만큼 돈을 많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근데 돈을 이렇게 못 쓰고 있는 적도 없어. 인류사에 돈이 많다라는 것은 쓸 거를 그만큼 많이 준비해놨다는 소리예요. 그럼 쓸 게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할 일도 그만큼 있다라는 소리고 그 안에서 할 일을 국제사회에 돈을 쓰려면 국제사회에 명분 있는 일을 해야지 그 돈을 내줘요. 명분을 못 찾는 거라. 지금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싸울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할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될 때. 할 일을 찾았다라고 들으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실업자 한 명도 없어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와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거와 딱 맞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바르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제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면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민족으로 변한다. 이래가 대한민국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쩌매 받는다고 우리가 잘 살아지지는 않아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라. 우리 할 일을. 일본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고 좀 대인이 돼야 되지 소인배가 돼서 되는가. 이래서 지금 다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다 컸습니다. 근본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래. 요 작업을 인자부터 이 사람이 할 테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